저희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잠시 여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평화의 인사 하듯이 자유롭게 인사 한번 나누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옆 앞뒤 돌아보시고 얼굴도 한번 마주치시고 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되게 우리 착하고 귀여운 친구들이 오늘 연주 해줄 거거든요. 네. 아마 떼제 기도는 대부분이 처음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같이 준비하면서 떼제란 기도를 처음 알게 됐고 접했고요. 잠깐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의 브로보즈라는 그 동부 시골 목가마을 그 지역의 이름인데요.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로제 슈츠라는 카톨릭 스사는 아니고 개신교 스사가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뭐 천주 캐톨릭 혹은 개신교 성공회 등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가끔씩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일치와 화해, 평화를 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걸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프랑스 떼제 지역에 가면은 카톨릭 신부님과 개신교 목사님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5년 1월 달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대회 때 떼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떼제 기도를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정도 프란치스코 수도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한 10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떼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떼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몸은 정말 편하게 앉아계셔도 되고 서계셔도 되고 정말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되 대신 마음가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리 오신 분들은 저희가 연습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떼제는 반복적인 가사와 아주 간단한 멜로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음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듣는 그런 기도인데요. 조금 이따 연습도 할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이 노래도 쉽게 익히실 거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성령님께 우리를 좀 봉헌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습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있는 순서 중에는 같이 찬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독서, 복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중간에 침묵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침묵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뒤에는 다 함께 나눔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순서는 그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선 저희가 같이 뜻의 찬양을 하려면 기본적인 멜로디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찬미하여라는 곡인데요. 악보제 114번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성가대 쪽에서 먼저 한번 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연속으로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하셔서 두 번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떼제곡으로 우리는 예술이라는 곡인데요. 악보책 69번 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이 현관에 설치한 후에 두 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콘들이나 십자가상 그리고 촛불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말씀 묵상을 드리면서 입속을 좀 깊이 헤아려보는 눈을 감지 마시고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떼제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수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심각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부어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여 나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을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합니까? 누구인지 알고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와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중요한 시간으로 집중해서 이 귀한 시간 잘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주제는 아까 복음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문구를,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안에 나오는 나, 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시고, 나는 이거를 뭐 종교적이거나 일상적인거나 어떻게 한번 이 내용을 풀어볼 수 있을까, 그 고민도 좋고요. 서로 자유롭게 그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보시면은 별표 스티커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같은 색이 같은 조입니다. 두 줄, 두 줄씩 저희가 한 조로 배정을 했거든요. 되게 자유롭게 뒤로 돌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요. 옆에 있는 분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20분 드릴 거니까 20분 동안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눌 다 하셨는데 한 두 분 정도 오늘 나눴던 얘기 중에서 꼭 이분 꼭 이 얘기를 나눠서 들려주고 싶다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면 자발적이 아니고요 추천해주세요 추천 박주아 다니엘라 아 네 누구시죠? 박주아 다니엘라? 어 네,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네 일단 네 또 자발적으로 손 주셔도 되고 네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뭐 두 분 적게는 한 분 정도 나눔을 좀 듣고 가려고요 전복기 수화대에서가 어느 분이신가요? 전복기 수화대에서 여기 계세요? 아, 네, 지금 강추하셨는데. 네. 저희 강추. 강추. 네, 그러면은, 네, 뒤에 우리 7조 조장님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를 왜 추천해 주셨는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얘기한 게 사도행전하고 요한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조원들에게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그 뒷얘기를 그냥 전했던 것 뿐인데 묵상을 좀 이끌어내려고 전했던 것 뿐인데 아마 그 스토리가 되게 좀 좋으셨나 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이제 묵상했던 거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한낮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여자였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 땜밭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갑자기 바뀌어요. 그 순간에 바뀌면서 마을로 가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만났다. 여러분도 만나보시오 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외치는 그거를 이제 제가 늘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람은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만 더 나눔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천 받으신 서한대 사장님인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구나 하는 제 경험담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그 대입에 실패하고 많이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하고 저희 이모 그다음에 저희 엄마까지 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냉담을 하면서 시험 보기 전에 오는 거가 약간 좀 오고 싶지 않나 했는데 너가 오지 않고 너가 기도를 받지 않으면 엄마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기도가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달래서 여기 와서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갖고는 정말 토하고 좀 안 좋게 해서 저희가 또 기도드린 거는 그날 제가 시험만 잘 그냥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또 몸이 안 좋은데 또 시험도 괜찮게 성적이 나와서 지금 이제 대학을 갔다가 이번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도 그 훈련할 때 교회도 가야 되고 불교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는데 엄마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성당을 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훈련소 끝나고 다른데
부대에 배치한다는데 그쪽이 성당이 좀 없어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면회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성당이 없어도 엄마가 너 사이 군대에서 잘 지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너도 항상 힘주고 할 때는 하느님께 기도드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기도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 꼭 주식해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이 말씀 사탄 하나를 받으셨죠? 이건 지금 펴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네, 펴보시고 아까 뭐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게 있으면 그 응답 듣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마지막 마침 찬양 사랑의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멋진 음악과 노래를 들려주신 안산부신과 수학대 연주팀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